카레라이 CCTV와 이제 윌라 오디오북과 콜라보한 영상이 나가고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드리는 윌라 오디오북의 혜택이 따로 있나요? 촬영란에 URL을 통해서 신규 가입하신 회원자분들에 한해서 1개월 무료랑 3개월 50%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감독님도 윌라 오디오북 많이 이용하세요? 좀 이동할 때 많이 들어요. 노래를 아무리 들어도 맨날 듣던 노래만 들으니까 좀 지루한 감이 있어서 그래서 그때는 오디오북 한건 들으면은 재밌게 갈수 있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들어보신 작품 중에 와 이거는 책으로 읽는 것보다 오디오북이 훨씬 낫다 했던 저희 윌라에서 박희로 작가님 책이 이제 처음으로 오픈된 책이었는데 살 피할 수 없는 저주 상갓집이라고 공포소설이에요. 네. 책으로 나왔을 때는 그렇게 유명한 책이 아니었는데 오디오북으로 나오고 나서 1위를 하고 댓글도 엄청 달리고 재생수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공포적인 부분이 정말 잘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재밌게 들었었어요. 이거 들을 때도 무서워요? 또 들을 때도 무서워요. 꼭 한번 들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윌라에서 근무하고 있는 오디오 감독 이주연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일 어떻게 되세요? 오디오북을 책 내용을 보고 캐스팅을 같이 하고 녹음도 하고 그 녹음 후에 이제 편집, 후작업, BG를 삽입하고 효과음도 삽입하고 그래서 완전 최종보까지 나오는 그 모든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먼저 책을 선정을 하고 일단 책 선정은 이제 소싱을 해오시는 담당자분이 따로 있으셔서요. 이제 출판사랑 얘기를 해서 책을 이제 소싱을 해오시면 에디터분이 책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시고 어떤 역할들이 있고 이 역할에 너 남자분 몇 분이랑 대략 여자분 몇 분 정도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저희한테 말씀해주세요. 저도 이제 한번 대본을 훑어본 다음 이런 캐릭터고 이런 연령대의 분이면 어떤 성우님이 어울릴 것 같다. 에디터님과 저랑 이제 또 협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성우님을 캐스팅합니다. 캐스팅이 끝나면 그 책 내용을 쭉 녹음을 시작합니다. 여기 윌라 오디오북은 언제 입사했어요? 저는 2020년 8월쯤에 입사했어요. 전공은 어떻게 되세요? 저는 작곡 전공했습니다. 작곡이요? 네. 곡을 쓰는 일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오디오 쪽 회사로 입사를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음악이 그냥 좋아서 작곡을 시작했는데 막상 이제 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니까 적성이 안 맞다는 걸 깨달았어요. 비슷하게 오디오를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음향 공부를 좀 해보자 싶어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음향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스튜디오 녹음실에서 하는 그런 기술 테크닉적인 것도 배우고 음향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오디오북 회사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음악 쪽만 주로 접하셨을 거잖아요. 네. 목소리를 가지고 하는 이런 비즈니스가 앞으로 괜찮겠다는 생각은 드셨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게까지 깊이 생각을 못했고 요즘에는 뭐 AI다 뭐 그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사실 아직 AI가 발전하려면 더 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AI가 발전을 하더라도 뭐 비즈를 넣는다거나 효과음을 넣는다거나 하는 작업들에 대해서는 또 사람의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간이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자녀라고 하세요? 주로 인터넷 방송에서 도네이션 하면은 뭐 누구누구님 감사합니다 이거 읽어주는 네네네네, 목소리 유튜브 상에서 이렇게 한 2, 3년 전 거 영상을 보면은 그게 전자 목소리라는 게 딱 티나는데 최근 거 들어보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물론 이렇게 막 이렇게 풍부한 감정을 드러내진 않지만 옛날에 막 띄어쓰기도 잘 못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띄어쓰기는 또 거의 완벽하게 하면서 뭐랄까 거의 사람의 목소리도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어쨌든 관련업에 최전방에 계시니까 네. 이런 거 아까 AI도 멀었다고 생각은 하시지만 언젠가는 또 이렇게 대체될 날도 있다고 보세요. 그쵸. 언젠가는 대체될 수도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이런 특히 연기가 없는 그냥 쭉 읽는 그런 책에 대해서는 충분히 대체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정이 들어간 연기는 아무래도 또 높낮이나 억양이나 그러면서도 또 목소리 특정이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으로는 아직 좀 힘든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 대해서도 뭔가 더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BGM을 넣는다든가 아니면 효과음을 넣는다든가 이런 부분도 아직도 사람의 힘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오디오북 경쟁사도 많이 있잖아요. 경쟁사하고 좀 차별화되는 윌라만의 매력이 있나요? 아무래도 전문 성우분들이 낭독한다는 그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댓글로 피드백이 오는 걸 봐도 기계음보다 성우님들이 연기해주시는 게 더 듣기 편해서 끝까지 듣게 된다. 이런 피드백이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그런 점이 큰 차별점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작업해보신 도서들이 뭐가 있어요? 제일 최근에 했던 건 달러구트 꿈백화점이라는 책을 최근에 했었고 그 전에는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라는 또 다른 베스트셀러가 있었는데 그것도 했었고요. 요즘에 최근에 하는 거는 웹소설인데 용을 그리는 아이라고 그것도 지금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책으로 출판된 것뿐만 아니라 웹소설도 가리지 않고 다 하는 거네요? 네, 그런 웹소설도 단행본으로 나오는 경우도 네. 많고 또 텍스트다 보니까 또 재밌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만화책은 없죠? 만화책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냥 웹툰도 아직은 없었고 네. 웹소설
소설과 도서로 출판된 것들. 네. 그럼 장르는 인문학도 해보셨나요? 인문학도 해봤죠. 그리고 소설도 해보시고? 네. 경제서도 해보고 동화책 같은 것도 해보고 유아서 또 에세이도 해보고 시도 해보고 거의 책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한 번씩은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장르의 책을 작업할 때가 가장 재밌어요? 소설책을 작업할 때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승전결도 확실하고 뭔가 이런 사건도 벌어지고 여러 이제 인물들이 나오니까 좀 흥미진진한 면이 있어서 소설이 가장 재밌긴 합니다. 재밌는데 이게 등장인물이 많아지면은 네. 내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점점 많아지잖아요. 맞아요. 힘들기도 네. 힘들죠. 네. 그만큼 제일 힘든 것도 소설이에요. 손이 훨씬 많이 가죠. 이제 한 분이 쭉 읽을 때는 그냥 한 분만 케어하면 되지만 여러 성우님들이 나와서 할 때는 모든 분들을 신경 써야 되고 또 그분들의 합도 신경을 써야 되니까 제일 재밌지만 신경도 많이 쓰이고 손도 많이 가는 게 소설이긴 합니다. 한 권 가지고 프로젝트 하나라고 잡으면은 네. 기간이 처음 착수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가 한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려요? 책 길이에 따라 다르긴 한데 그냥 평균을 해보자면 넉넉히 한 달은 잡아야 될 것 같아요. 한 달 정도? 네. 그러면 지금까지 작업하신 권수가 꽤 되시겠네요? 네, 세보진 않았지만은 네. 꽤 될 것 같아요. 아, 맞다. 지금 1년 반 되셨죠? 네, 한 100권은 했을 것 같아요. 100권이요? 같은데요? 네. 아, 그 정도로 많이? 왜냐면 짧은 것도 있으니까. 아, 또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있으세요? 네네, 동시에 진행하기도 하고요. 여기서 감독님의 역할은 그러면은 어쨌든 책이라는 대본은 있지만 원래 여기서 연출하려고 했던 그런 감정이 안 나오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녹음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총괄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BGM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네. 효과음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네. 이 완성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역할인 네. 거죠. 네, 맞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보면 그 러닝 타임이 총 몇 시간, 몇 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냥 보통 저희가 책 한 권이라고 했을 때 뭐 한 300페이지 정도 된다 하면은 6시간에서 7시간 그 정도 나가는 것 같습니다. 검은서기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까지 작업하시면서 제일 까다로웠던 부분.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구트 꿈백화점이라는 거를 했는데 그거는 내용이 뭐예요? 펜이라는 주인공이 꿈백화점에 취직을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그린 건데 저희가 흔히 이제 자면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그 꿈속 세계가 어떨까? 꿈속에 세계가 따로 있을까? 이런 궁금증에서 시작하신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꿈속 세상을 작가님이 어떻게 상상해서 풀어내는지를 볼 수 있고 또 그 꿈과 내 현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잘 풀어낸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하면서 현실과 마법적인 그 상황을 오디오로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예를 들어서 책을 보면 책은 이제 단락으로 나눠져 있거나 뭐 여기가 다른 곳이다 시점이 변했다라는 식으로 무슨 기호가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눈으로 봤을 때 확 보이는 그런 부분의 변화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이제 읽으면서 아, 이 부분의 시점이 변했구나 시간의 경과가 흘렀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오디오로만 그거를 쭉 낭독하기 때문에 그 사이의 간격이나 그런 거를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 거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공백을 좀 길게 둬야 되나? 뭐 이런 고민도 해보기도 하고 아니면 어떤 극적인 효과음을 넣어서 뭔가 시점이 변했다라는 걸 알려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런 걸 할 때 가장 까다로운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우분이 아 내가 생각한 대로 못 따라올 때도 있어요? 아 그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성우님도 일단 어쨌든 대본을 받으시면 본인 나름대로 분석을 해오시는데 그게 제가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 성우님한테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식으로 연기해줬으면 좋겠는데 어떠실까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성우님이 그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라고 하셔서 다시 녹음을 받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성우님은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라고 또 주장하실 때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또 많이 얘기를 하면서 진행합니다. 감독으로 계시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 책을 쓰신 작가님이나 출판사 관계자분들이 이번에 만들어주신 오디오북 너무 좋았다 너무 재밌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좋은 피드백을 받았을 때 그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또 독자분들한테 받을 때도 가끔 있는데 독자분들 아무래도 책 내용을 중요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고 효과나 BG나 이런 연출적인 부분에서 언급해주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가끔 이제 어쩌다 한 분 있으면은 정말 좋습니다. BGM이라든가 효과음이라든가 진행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요소인데 이걸 아무리 잘해도 이 청자분들은 그냥 흘려듣죠. 맞아, 그런 경우가 못하면 욕먹고 잘하면은 그냥 기억이 안 남을 정도로 그냥 넘어가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한 좀 이렇게 아쉬움은 없어요?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게 또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희가 또 영화 같은 걸 봐도 영화의 스토리가 어땠는지 뭐 배우가 연기를 어떻게 했다든지 그런 거에 좀 더 중심을 두지 막 그런 연출적인 거에 관심 갖는 분들은 좀 극소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대신 실수해도 청자들 잘 모를 때도 있나요? 네, 그런 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음향감독 이쪽 업계를 또 꿈꾸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일단 공부를 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대학교 졸업하면서 공부는 안 하겠지 싶었는데 이게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기기가 나오고 공부를 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또 사람의 귀가 쓰면 쓸수록 퇴화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이제 케어를 해주고 그러면 또 공부가 필요하고 오디오북이나 이런 연출적인 부분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다양한 컨텐츠를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일하면서 제가 한게 항상 정답
정답은 아니니까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도 많이 들어보고 내가 어떻게 할까 고민했던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런 것도 많이 듣고 보고 그렇게 해서 많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독님의 앞으로 꿈이 있으시다면? 저는 일단 이 분야로 끝을 한번 보고 싶어요. 지금 뭐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AI 같은 게 점점 발달하고 있고 또 과학적인 기술은 앞으로 더 계속 발전할 거니까 결국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어디까지 가고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저는 좀 끝까지 한번 가고 싶어요. 음악에 대한 미련은 또 없으세요? 없습니다. 없어요? 오늘은 윌라에서 오디오북 감독으로 근무하고 계시는 이주연 감독님 모시고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가졌고요. 저도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레가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